안녕하세요, 빡키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의 마더월레사 원장 선생님이 있다면 호난의 마더브레사 브라운 박사님이 있죠. 호난의 이웃사촌이자 립싱크 쩔어주시는 추리 셔틀 사무기, 검은 조직에서 도망 나온 장미의 보호자, 극장판 노잼 아재 퀴즈의 주인공입니다. 무려 1기 1화부터 출연한 빠질 수 없는 핵심 멤버인데요. 브라운 박사님의 내조가 없었다면 코난은 목소리 변조도 못하고 유명한한테 꿀밤 맞고 쫓겨났겠죠. 등장이 오래된 만큼 비밀도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브라운 박사님의 엉덩이엔 점이 있고 거기엔 털이 하나 있죠. 이보다 놀라운 비밀들을 샅샅이 털어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치 추적 방탄 안경, 음성 변조 넥타이, 마취 총시계, 초강력 키군 동화, 명탐정 코난을 전격 SF 장르로 바꿔버린 적폐 아이템들. 그 주범은 브라운 박사님입니다. 보면 조사 한 명도 없이 혼자서 다 발명하죠. 특히 몇백 번 맞아도 흔적이며 부작용도 없고 꿀잠을 보장하는 마취총은 의료계에 팔면 혁명일 듯하고 음성변조기만 있어도 세계 성우계를 휩쓰는 건 시간 문제일 듯합니다. 만화 속에 들어가서 대신 갖다 팔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네요. 노벨상 심사위원들은 대체 뭐하길래 이 천재에게 상을 안 주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발명품은 코난 1인용이라 사람들이 존재를 모릅니다. 그나마 자신을 위해 개발한 제품들은 잡동사니 취급을 받죠. 실력은 뛰어난데 사업성 있는 제품들이 없는 게 문제인 듯 한데요. 탈모약 만들어서 팔면 초대박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똑똑한 박사도 탈모는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본격 흑수저 김한앤이 명탐정 코난. 어떻게 된 게 이 동네는 그냥 떼부자들밖에 없죠? 브라운 박사님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이 말의 본뜻은 뭘까요? 난 이미 부자이지만 오라네처럼 떼부자가 될 거야 라는 뜻. 얼마나 부자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집. 네, 이게 집입니다. 대충 봐도 200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요. 웬만한 바 뺨치는 원형 테이블 바에 대형 TV에 소파는 물론이거니와 침실만 몇 개에, 지하실엔 대형 연구실에 장미에게 방까지 내줬습니다. 심지어 이 집의 위치는 서울 한복판이라 시세만 100억은 될 듯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민폐탐정단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 캠핑도 다니고요. 집에 1억짜리 페르시아 카펫이 있었는데 존재도 몰랐죠. 신기한 건 자동차는 바꾸지 않는 인데요. 각종 사건마다 불려다니는 초딩 셔틀 폭스바겐 비틀, 1960년형인데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기름이 떨어졌다 하면 어김없이 사건 발생. 사건을 몰고 다니는 죽음의 자동차이죠. 왜 안 바꾸나 했는데 알고 보니 코난 작가의 아버지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도 2020년인데 바꿔줄 때는 된 것 같네요. 무수한 떡밥을 뿌리며 많은 사람을 어장에 빠뜨렸던 검은 조직의 그분. 그의 정체는 5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오억만. 그러나 아포톡신을 먹고 젊어져서 살아있을 거란 가능성이 다분하죠. 이 흑막의 최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브라운 박사님. 검은 조직 최적인재설, 이 얼굴로 블로불사설, 나도 칵테일설 등 많은 썰이 있었는데요. 만약 진짜라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네요. 사실은 검은 조직의 보스여서 남도 이를 아포톡신의 실험체로 사용하고 유능한 개발자 장미를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하게 하고 정보를 빼돌리는. 작가가 공식적으로 브라운 박사는 검은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하진 않았죠. 부디 아니어서 마더브레사 해붕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브라운 박사님이 첫사랑의 편지를 읽고 감상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 한 소녀를 만나는데요. 제가 무서워서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소녀를 위해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렇게 썸을 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했지만 수줍음이 많던 그녀는 편지만 남기고 떠납니다. 편지의 내용은 10년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겠다는 것. 우리의 민폐탐정단 오늘은 할 일이 없는지 첫사랑을 찾기로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약속 장소에 도착. 은행나무 아래에서 있는 미모의 여성, 명품 브랜드 세라 캠벨을 만든 세라 캠벨이었습니다. 민폐 탐정단이 오늘도 한 건 하는데요. 그녀는 탐정단을 보고 박사의 손주인 줄 알고 마음을 접습니다. 남들과 다른 노란 머리를 지닌 소녀는 머리 보여주는 게 창피해 매일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박사는 소녀를 보고 머리가 은행잎처럼 이쁘다며 칭찬해주죠. 브라운 박사가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하고 떠나는 그녀. 가는 길에 지금도 은행잎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며 외치자 그녀도 놀라 눈물을 머금고 떠나죠.
첫사랑은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요?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가피소드였습니다. 방금 순위를 보다 보면 두 가지 특이점이 옵니다. 첫째, 시아버지 아님? 둘째, 초등학생 맞아? 다들 브라운 박사님을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창 파릇파릇한 아재 현역 52살입니다. 제니퍼 로페즈, 엄정화, 양준일? 이 연예인들과 동갑입니다. 대체 얼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등학교, 10년 전, 현재, 일관성 있게 노안입니다. 마치 짱구는 못 말려해서 24세 남일 선생님이 노처녀, 29세 북미선이 중년의 주부로 그려졌던 것처럼 연재 초반인 90년대에 52세란 나이는 충분히 할아버지가 되고도 남을 나이였습니다. 자꾸 브라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브라운 박사님의 비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맨날 당해도 민폐탐정단에게 잘해주고 도망나온 장미도 친딸처럼 보살펴주는 각 캐릭터인 듯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들 존나로 보내세요. 요를레이 후.